고장난 마음이 있었죠. 지나간 시간에 갇혀서 그저 그렇게 머무다 결국 멈춰버린 손끝에 단 너의 온기, 내 입술에 맺힌 내 이름이 그제야 색을 찾은 듯 선명해져 가죠. 좋아서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많이 변한 걸 느끼고 있어. 넌 알까 내가 마냥 너만의 아름다움 못 느꼈다면 이게 행복의 소중함 소중한지조차 몰랐겠지. 나 아플 때 널 생각해봐. 창고 같은 눈 날 계속 치유해주는 넌 나의 안식처. 아무도 안 받아주는 주변 시선 감싸주는 너라 또 있으니까 나 살지 다행이야. 세계의 팬을 이어주는 리얼 온라인 팬미팅 미덴그릿. 오늘은 아스트로가 미덴그릿에 놀러왔습니다. 전세계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글로벌하게 인사해볼게요. Hello 미덴그릿 viewers all over the world. 하나 둘 셋. Hello What up viewers. We are Astro. 이야. 네, 먼저 방송을 보고 계신 팬 여러분들께 진진 씨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트로에서 랩과 리더를 맡고 있는 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트로에서 랩과 댄스를 맡고 있는 듬직한 바위락입니다. 예. Yeah. 네, 은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트로에서 보컬과 모닝콜을 맡고 있는 차은우입니다. 아. Yeah.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해피바이러스를 맡고 있는 MJ입니다. 아,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MC를 맡은 사나 문빈입니다. 와! 자, 소개까지 간단히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까요? 네, 네. 리얼 온라인 팬미팅 미덴그릿 아스트로 편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스트로가 네 번째 미니 앨범 드림 파트 1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우, 한지 모르겠어요. 네, 청량돌에서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을 담은 앨범인데요. 네. 어떤 앨범인지 우리 리더 진진이 형이 소개해주세요. 네, 이번 드림 파트 1은 저희가 지금까지 사계절 컨셉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드림을 컨셉으로 약간 kind of 드림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아스트로가 꾸며봤는데 그리고 네. 저희 타이틀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Tropical House로 기반한 굉장히 신나는 톡톡 튀는 곡이고요. 그리고 소녀의 행동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막 생각이 나가지고 밤잠을 설치는 그런 귀여운 가사가 포인트인 그런 곡입니다. 기억을 잘했네요. 지어 짜냈다. 지어 짜냈네. 잘했어요. 지어 짜냈네. 아, 근데 사실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이제 앨범에 담긴 곡 하나하나가 다 명곡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별히 MJ 씨랑 사나 씨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아, MJ 저희 둘만요. 네. 아, 이번 저희 4집 미니 앨범 드림 파트 1. 네. 거기서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는 저는 너라서. 아, 너라서. 네. 너라서. 너라서라는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너라 한 소절 불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매일 나는 감사해. 아이고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 하루하루가 행복한 것. 아, 목 안 푸셨죠? 목을 안 푸셨구나. 목을 안 푸셨구나. 아, 죄송합니다. 목이 잠겼어요. 목이 잠겼어요. 왜 잠겼어요? 잠금 해제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음 사람 소개해주세요. 너라서. 네, 네. 너라서. 네, 저는 수록곡 중에 아비 되어라는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불러야 되나요? 불러주세요. 네. 아, 나도 뭐 안 푸. 당하셨어요?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떠나가 함께했던 추억들 맘에 번져가. 역시 잘하네요, 막내. 감사합니다. 네.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저희 아스트로의 모습을 꾹꾹 눌러담은 앨범이니까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런데 여러분, 방송 전에 전 세계 많은 팬분들이 아스트로의 앨범을 구매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또 구매해 주시면서 아스트로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또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럼 라키 형과 은우 형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네, 가운데로 와서. 요, 유진 누나 네, 님께서 아스트로 책 고고고고 yeah. 아, 여기 위너 위너 예, 예, 예. 네, 락키 누르면 돼요. 오, 락키 형. 오, 마이 갓. 끝났어요? 네. 네, 가세요. 재밌네.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하품하고 있는 눈. 아, 자, 읽어주세요. 아스트로, 너희를 좋아한 이후로, 좋아한 후로 내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 미래에 대해 갈팡질팡하며 매일을 보내곤 했는데 네.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가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용기를 가지고 변하기 시작했어. 어쩌면 나는 내게 수많은 아로하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할 수 있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방식으로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거야. 샤투야. 뭐야?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네. 그리고 나의 밝은 별이 되어줘서 고마워 우리 아스트로. 아, 하나 눌러주세요. 민호. 거의 뭐 가사를 쓰셨네. 네. 어이구, 뭐 시 한 편을 읽은 것 같아요. 이거 랩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민의 우리 이렇게 두 분이서 읽어봤는데 네. 자, Thank you for supporting us and sending with message. 아, 자연스러운데. 네. 아, 발음이 발음 별로였어요. 와, 영어였다. 네, 시간 관계상 아, 네, 네. 올 랜덤 버튼으로 네네. 마무리할게요. 아, 지금 길었어요. 됐어요. 네, 그러면 구매해주신 분들 중에 탑5는 네. 빈형이 읽어주세요. 네, 합니다. 그러면 탑5! 탑5는 BTS! 바로 4위! 그리고 4위는 아스트로 프렌즈! 와! 붙여와서! 3위는 퀸시! 와! 2위는 아리엘! 대망의 1위! 이건 뭐로 해줄까요?
이거는 포함 올 랜덤으로 추천되신 분들과 탑5에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예. 특별한 선물이 뭔지 궁금하시죠? 네, 네.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 특별 선물이 뭐냐면 진진 씨가 쓰던 향수와 아 너무 좋다. 또 제가 먹던 건강 보조 식품과 먹던 거 아주 특별한 거예요. 중고품이에요. 아, 근데 제 향수도 쓰던 거여가지고. 그리고 미덴그릿 현장에서 찍은 아스트로의 폴라로이드 사진 그 외에도 다양한 선물을 또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MWAV 미덴그릿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Yeah. No.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아로아들이 팬보드에 남겨준 글을 살펴볼까요? 아 좋아요. 그러면 팬보드 코멘트는 우리 MJC랑 진진씨랑 이제 일어나는구나. 밀려납니다. 아 니넨 앉아있어도 돼. 너는 앉아있어. 해주세요. 나는 MJ에서 사라 누나의 소리를 듣고 싶어. MJ의 소리. 잠깐만요. 자, 오늘의, 네.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MJ에서 사라 누나 소리가 듣고 싶어. MJ에서? 네. 자, 사라 누나. 여기 안에 나오나요? 네, 나올 거예요. 여기서 소리 나야 돼요. 네, 여기서 소리 날 거예요. 자, 해주세요. 자, 흉성. 한번 해주세요. 사라 누나! 사라 누나! 사라 누나! 좋네. 네, 진진이 형? 네, 한 개예요, 한 개. 한 개씩요? 욕심내기만 하는데. 아, 끝이에요. 자리로 자리로 돌아갔어. 정한님께서 보내주신 나는 진우 오빠의 윙크셀카를 보고 싶어요. 유유유, 윙크셀카 주세요. 자, 저기 앞으로 가셔서. 아니야. 자, 윙크. 아니 근데 이제 보는 분께서 하면 카메라 보는 게 좋지. 왜냐면 그래. 그런지. 왜 그래 진진이잖아. 빨리. 야. 네 운영이 뽑았습니다. 저는 마이엔젤 은우님께서 좋아하는 영화 말해주세요 했는데. 좋아하는 영화. 저요? 이제. 제가 요즘에 그 빠져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야기가 그걸 추천해줬지만 저는 요즘 쿠로코의 농구라고. 농구해요 요즘에? 아니 지금 눈으로만 막 머릿속으로만 막 머릿속으로 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지금 막 덩크하고 엘리우프하고 지금 아. 쿠로코의 농구. 네. 은우 씨가 지금 즐겨본 영화는 쿠로코의 농구라고. 네. 애니. 박수 애니. 와.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팬버드 코멘트 외에도 특별한 네.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케이콘 2017 재팬 엠웨이브 팬아트 부스에서 일본 네. 현지 팬분들이 아스트로에게 직접 남겨준 응원의 엽서인데요. 네. 일본에서 날아온 따끈따끈한 메시지를 이번에 사나 씨랑 라키 씨. 아 정말요? 네 읽어주시겠어요? 이츠모 오웨이시테마스.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멋있는 척. 아 마이 갓. 우타모 우마이 우마이시. 댄스모 우마이시. 오모시로이 아스트로노 오메요. 아스트로노 민나가 다이스키 데스. 하트. 어 노래도 잘하고 댄스도 잘하고 그 재미있는 아스트로 전 멤버들을 좋아해요. 아. 어. 코레카라모 오웬시마 오메. 오웬시마스. 사랑해.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사랑해. 오카노 나츠미. 혼자 뭐 하세요? 우리 자고 올까요? 성함이잖아요, 성함. 라고 오카노 나츠미 상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저는 자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로에게 일본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앞으로도 응원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라고 아와타니 유리상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먼 곳에서나 가까운 곳에서나 변함없이 아스트로를 응원해주신 우리 아로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로아의 넘치는 사랑 덕분에 저희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영혼이 1도 없지? 영혼 좀 나가서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까 더 노력할 테니까 늘 곁에 있어주세요. 와! 네, 미덴그릿 팬모드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열려있으니까요. MWAV 홈페이지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기 위해서 녹화 전에 다양한 리퀘스트를 받았었는데 네. 역시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 다양한 리퀘스트를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많은 리퀘스트 네. 중에서 마음에 쏙 든 리퀘스트를 미리 뽑아왔어요. 네. 네. 먼저 빈이 형이 읽어주실래요? 네, 보이즌 캐럿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입니다. 아스트로 멤버 가운데 이것만큼은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알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또 뭐 kind of 막 비즈 이게 진진이 형, 진진이 형 이게 증명이 가능한 거여야 돼요. 네. 증명이 가능한 사실, 사실을 거 사실을 네, 사실을 투표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는 복근. 이거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정. 증명 자신 있어요? 이 증명은 그러면 나중에 콘서트에서 하는 걸로요. 아, 아 근데 우리 이제 콘서트에 복근 공개 계획 없는데 왜 자꾸 만들어? 원래 계획은 만들어 가는 거죠. 선민님한테 그래도 혼나. 자, 그 다음 락키. 다음. 네, 저는. 아, 저... 나왔다, 네. 나왔다. 락키 스웩. 네, 요즘 밀고 있는 락키 스웩. 스웩만큼은 이제 또 락키 스웩이 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웩은 제가 1등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스웩. 네. 아, 인정해 주자. 인정. 오케이, 인정해 줄게. 자, 빈이 형.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 달리기. 달리기. 달리기가 그냥. 이건 증명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저는 키가 제일이야. 어. 제일. 야, 증명해 봐. 증명해 봐. 야, 너 진짜 짧아. 야. 자, 다음 오늘은요? 축구, 농구? 구기 종목? 네. 구기 증명이 필요해요. 구기 증명이 필요해요. 아직 안 했어요. 여기서 뭐, 준비 한번 하나? 해주세요, 이런 거. 어, 맞지, 많이 드리블을 한번 해준다고. 네, 드리블 한번 해주세요. 슛 한번 해주든가. 네. 드리블요? 네. 네. 뭐해 빨리 해봐. 진진 나 잘한다. 진진이야 한번 보여줘. 진진이 한번 보여줘. 줄 수 없다. 방금. 진진 나와라. 농구. 갑자기 해야 돼. 갑자기. 아무렇지 않다. 갑자기 해야 돼. 아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해야지. 앉아 있다가. 은호 씨. 잘한대. 시간 점프하는 거 봐. 마지막 엔젤 형은요. 아 저는 아무래도 시끄러운 거. 와 이거 인정. 와. 네, 넘어갑시다. 좋아요. 와 증명 필요 없어요. 모두가 인정합니다. 듣기 싫어요. 네, 이렇게 한번 각자가 제일 잘한다고 네. 얘기해봤는데 네. 이게 좀 신선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네. 이게 전 형의 대답이 가장 신선해요. 그랬어요? 네, 시끄러운 거. 아, 감사합니다. 네, 리퀘스트 보내준 포이즌 캐럿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리퀘스트는 진진 씨가 투투투 6890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입니다. 애교 보여주세요. I want to see them. 예. 라고 하셨습니다. 애교. 아스트로가 또 한 애교 하죠. 네. 그렇지만 그냥 무작정 하는 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제 테마별로 한번 애교를 보여드릴게요. 자, 빠바바바. 뭐예요? 너를 좋아해. 노래 애교. 너를 좋아해는 뭐예요? 노래 좋아해.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가사 틀렸고요. 얼만큼이만큼 계산 내가 괜찮아요. 너를 좋아해. 아 잘하네요. 계산까지 하고 다음. 아 노래곡 몰라요. 은우 씨. 아 은우 형 뽕이.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나 뭐가 보이지 없어요. 연습 타임 없다. 이거 막 나무 해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방금 미역을 해쳤죠. 아 되네? 해 하세요. 해. 자 대사. 나야. 오. 뭐. 누나들을 깨물어 주던. 또 깨물어 줄까? 아, 잘했다.
아, 잘했어요. 충분히 잘했어요. 네. 자, 다음. 디드바. 아로와 디드 보고 다는데요. 디드 두당. 디드 두당. 자, 들어와요. 열심히 한다. 저는 이거네요. 귀신 꿈꿨도. 귀여울 거야, 너는. 하나, 둘, 셋. 비니 꿈꿨도. 귀신 꿈꿨도. 무서워서 바지 똑딱 쳐. 무서워서 바지 똑딱 쳐. 무서워서 바지 똑딱 쳐. 야 이거 봐! 이거 지! 이거지! 야! 너 때문에 뭐 걸렸어 뭐! 아 심장이 아파! 나 심장이 아파 내가! 아 나 락키 씨! 귀여워가지고 저 락키 스웩은 기요미 송 플레이어! 요! 5, 6, 7, 8 1 더하기 1은 기요미 2 더하기 2는 기요미 3 더하기 3은 기요미 4 더하기 4는 기요미 5더하기 5는 귀요미 6더하기 6은 아이고 맛있다 귀요미 귀요미 진짜 귀여웠어요. 아, 진짜 발전이다 발전 많이 발전했어 많이 발전하긴 했네요 발전하긴 했네 자 마지막 약간 이상하게 발전했어 이상하게 그거 아니야? 9버전? 탈락이었으면 좋겠다 탈락 꽉꽉 앉으세요 자 보여주세요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왜 왜 아 은지랑 뭐, 나... 비교되잖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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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통이에요 매실통 자 틀어주세요 근데 이게 뭐 이것도 모르겠지.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가세요 자 헤쳐나가요 나먹디 나먹디 이것도 이거 하나요? 난 한국인데 난 네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어머나 널 깨물어주고 싶어 어머나 깨물어주고 싶어 어머나 아 잘했네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여러 버전의 애교를 보여드렸는데 네. 2226890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러면 마지막 리퀘스트는 은혜 형이 읽어주세요 네 네 마지막 리퀘스트는 아~ 심장의 명주님이 보내주신 두 배속 에? 심장의 명주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입니다 심장이 베이비? 안 좋아요 두 배속 댄스 보여주세요 진짜 힘들어요 아~ 네, 그러면 아, 그러면 저희 다... 베이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여러 가지가 다 있나 봐요 아~ 숨가빠면 우리 숨가빠에서 늘어지면 그, 공중에서 맞아요. 멈춰 있어야 돼 그러면 저는 빠져있겠습니다 네, MJ 형은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기억을 못해 자 우리 앞으로 나가볼까요? 숨바꼭질은 기억이 안 나냐 자 뮤직 큐 Yeah.
시작과 끝이 완벽하면 네. 모든 건 완벽한 거예요. 네. 명준님을 비롯한 많은 아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우. 다음엔 더 다양한 리퀘스트를 꼭 들려드릴 테니까 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미드앤그릿 아스트로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그립보이를 찾아라입니다. 지금부터 팀을 나눠서 게임을 진행할 텐데요. 네. 여기 아스트로 멤버 6명 중에 스킬은 멤버를 받은 그립보이가 숨어 있어요. 네. 아~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수상한 행동을 하는 그립보이를 찾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또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방송이 끝날 때까지 mwave.me 미덴그릿 아스트로 팬보드에 누가 그립보이인지 예상해서 적어주세요. 네. 네, 그립보이를 맞힌 분들 중 한 분을 추첨해 네. 특별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게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이제는 팀부터 나눌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사라팀, 문빈팀으로 네, 네. 아, 궁금한 거 있는데 MC들도 그게 포함돼요? 그린맨에? 아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 포함돼. 아, 그립보이. 아, 그러면 그린맨? MC 그리시네요? 아. 야, 얘야! 야, 얘야, 끝났어. 게임 자. 끝났어, 얘야. 자, 지목할까요? 네, 첫 번째 게임은 이구동성 게임입니다. 아~ 자, 일단은 각 팀별로 문제를 맞힐 사람을 한 사람 뽑는 거예요. 단어를 한 음절씩 맡아서 동시에 외치면 대화 시간은 1분 30초 내에 단어를 많이 맞힌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팀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타이머 드시고요. 어, 땀 흘려. 당황했어. 안 돼요. 땀 막아. 무서워. 네, 하겠습니다. 자, 네. 준비 시작! 아, 자 쉬어 하나, 하나 둘셋 성! 뭐? 다시 하나 둘셋 성! 뭐야? 하나 둘셋 성! 재밌다. 하나 둘셋 성! 너 나랑 같이 성! 오! 다음 자 하나 둘셋 성! 야, 아 얘가 딴 거 했어. 에 막혔다고. 자 하나, 같은 팀이야, 같은 팀. 하나 둘 셋 테이. 다시 고. 하나 둘 셋 테이. 텔레파시. 에 텔레비전 터. 아 예. 하나 둘 셋 테이. 하나 둘 셋 테이. 텔레토비. 오, 어이 잘못했어. 준이냐? 하나 둘 셋 테이. 뭐? 하나 둘 셋 테이. 왕. 왕 하나 둘 셋 왕타 왕잠자리 어오 자 하나 둘 셋 미 미데크리 오 이 친구 하나 둘 셋 아 아스트로 오 야 너 이렇게 잘 맞춰 하나 둘 셋 안타 둘 셋 안타 야 아 뭐야 너 왜 안 해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알 자 다음 알 거고 하나 둘 셋 알 알콩달콩? 오! 와 이게 아닌데? 와. 우리 다 그린맨이야. 이제 5초 남았어 5초 빨리 자, 하나 둘 셋 큐! 4 네? 3 하나 둘 셋 네! 매니블랙? 끝! 매니큐어 와 형 그래도 엄청 많이 맞췄어 진짜 잘 맞췄어 네, 비니 형 팀은 총 5문제 맞췄고요 아. 자 다음은 네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 안 돼요 이거? 왜? 또 해야 돼? 야, 형들도 해줘야 돼요. 위치를 맞아, 맞아. 바꿔도 돼요. 위치를 바꿔. 아, 위치 바꿔. 위치 바꿔. 바꿔도 어차피 여기가 첫 번째 글자야. 어, 섞어. 빨리 섞어. 됐다. 나 제 차례야. 자, 그럼 사라팀 준비하시고.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자 하나 둘 얘 예, 이거 못 야 이거 몰라 진짜.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유 하나 둘 셋 유 아 형 제대로 해 야 나 같은 팀 제대로 하나 둘 셋 유 야 어려우면 넘겨도 돼요 아니야 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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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도 하나 둘 셋 라 아 형 제대로 해 하나 둘 셋 도 돌 아니 왜 안 해? 같이 안 되지. 아, 앞에서부터 첫째 돌리 선 발. 첫 번째 글자 잘 들어. 오케이. 하나, 둘, 셋. 돌. 너 왜 안 하냐고. 하고 있어. 너 그린 패스. 아, 아니 이거 엄청 쉬워. 하나, 둘, 셋. 사. 사. 하나, 둘, 셋. 하. 이거 어디 내가 한 말인데? 하이에나. 아니야. 내 어디. 하나, 둘, 셋. 사. 하이. 하루, 하루, 하루살이. 어, 정답, 정답. 자. 하나, 둘, 셋. 리. 에? 하나 둘 셋 리 리 그 그 그 아 뭐야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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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한 명씩 어 너 한 명씩 나 범인이야 야 자 한 명씩 자 하나 둘 아 그린 그린 보이 아 땡땡 아, 그린 보이 아 좋아 좋아 아 이 수상해 자 야 이거는 하나 둘 셋 탄 탄 하나 둘 셋 탄 먹는 거 있잖아 먹는 거 먹는 거 아 뭐 먹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탄 파, 아니 왜 다른 거 하냐고 너 타야 아 그게 다 뭐야 파지 타 이 땡 판타지오 판타지오 야 어 여기 어떻게 맞췄어 잠깐만 수상 타 했어 수상 잠깐만 수상 얘 수상 얘 수상 수상에 두 명 있어 막내라인 나와봐 막내라인 가운데 얘기한다니까 가운데 너 왜 나와 너 아까 또 동공지진이야 아니야 한 명을 못 쳐다봐 잠깐만 자 일단 근데 그 그립보이는 다 끝나고 정해야 돼 아 맞아요 왜 답답해요 왜 답답해요 추리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추리 타임이 이따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따로 있어요? 저 요즘 촉이 좋거든요 제가 하나 팀 두 개 아 문빈 팀 총 다섯 개죠? 네 다섯 개로 이번 스코어는 문빈 팀이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나 왜 기쁘지? 두 번째 게임은 뿅망치 게임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퀴즈를 낼게요 네 퀴즈를 낼 테니까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뿅망치를 든 사람만이 네.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만약에 정답이 아닐 경우 네. 정신이 번쩍 들도록 제가 뿅망치로 이게 도움을 드릴게요 그럼 맞추면 MC를 때려도 돼요? 아니요 왜 그런 게 어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네 넌센스 퀴즈예요 넌센스 아 넌센스 제일 자신있다 어메 어메 어이구야 자 주주주 가장 야한 옷을 입은 연예인은? 어 뭐야 벌써 나왔어요? 그립보이? 알고 정답. 나온 거냐? 너 모르게 나왔지 자 정답 가장 야한 이건 자, 누구? 낸시랭 선배님? 아 주세요 아닙니다 누구? 넌센스야 넌센스 자 넌센스예요 넌센스고 야한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아. 가장 야한 자, 옷을 입은 연예인? 1번 아니 아니 객관식 야, 들어라 야, 야 들어 객관식이 모르면 들어 자 1번 다빈치 아 객관식이라고 들으라 어 근데 연예인 왜? 아니잖아 객관식 객관식 그래 번호 맞추네 어. 번호 그럴까 번호요 번호 진진 1번 땡 야 땡 아무나 때리세요 아무나 때리세요 나는 안 때릴게 진진 난 안 때릴게 아 빨리 2번 2번 감사합니다 자 1번 다빈치 네. 아유, 2번 2번 아 앉아 다 앉아 앉아 조용히 해 앉아 조용히 해 자 2번 다비치 야 이거 맞아야 돼 솔직히 맞아 왜 해봐 아니 자 2번 다비치 발리볼 앉으시면 됩니다 아니 자 3번 다비쳐 아니 딱히 왜 나가는 거야 답이 안 나왔는데 아직 답이 안 나왔 자 5번 다 아 4번 안 했어요 4번 안 했나? 맞아야 돼 자 4번 4번 다 비 칠까? 치가 아니라 드 다비치드? 다비드 다비다 네. 그럼 정답 5번 자 때리세요 네? 왜 5번 들어오세요 5번까지만 있을 거라서 그러면 정답 3번 자 야, 이분들 이거 안 되셨어. 들어가 너 나오지 마. 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5번 다비켜. 6번 다비치까요. 아, 진짜 좀 어리더. 아, 진짜 어리다. 어, 이거 뭔 거지? 7번 다비치 코드. 아, 뭐야? 자, 이거 중요합니다. 9번. 8번 안 했어요. 8번 안 했어요. 아니, 8번.
8번 답이 치 찐. 아, 야, 이제 너. 자, 집었어요. 빨리 때리세요. 자, 10번. 네. 다비치. 뒤로. 다비치. 정답! 10번 다비치. 정답! 아, 아.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제 차은우 씨는 자신의 얼굴을 몇 점이라고. 아야! 뽀뽀해. 아야유. 뽀뽀해. 뽀뽀해. 자, 천하. 몇 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몇 점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번호까지 얘기해야 돼요. 운우 형은 천하 객관. 아, 내 생각엔 1번 100점, 2번 99점. 자, 빨리 하세요. 그래, 빨리. 4번 97점. 자, 땡. 아? 자, 똥망치. 자, 1번은 95점이고요. 2번은 96점. 3번. 그리고 3번이 3번. 아니지. 97점. 아, 맞나? 땡. 때리세요. 4번이지. 4번. 아, 너 아까 4번 4번 4번. 때리다 때려. 때리다 때려. 자, 3번. 3번. 이리 봐. 10, 100, 1000, 10만, 10만. 333만. 에? 뭐라고? 그게 정답이네. 야크 올. 뭐라고? 그게 정답이네. 야크 올. 아, 아니야. 90. 7번! 어? 97점! 지금 봤어 봤어! 부정행위한 사람에겐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너! 너 나가! 자! 아, 팀전이네. 팀이잖아. 성공! 아, 야. 아, 자, 이거 아시죠? 성공입니다. 야, 예. 한 인터뷰에서 이제 자신의 얼굴 97점이라 매겼는데 그 이유가 뭐죠? 97년생이라서? 단지 그것뿐인가요? 에? 정답을 말해줘. 나머지 3점은 왜 안 주신 거죠? 맞아요. 3점은 어디 있나요? 나머지 3점은 우리 비주얼 진진 형에 대한 얘기. 좋습니다. 아, 이렇게 리스펙이 공존하는 거. 형 I respect. 3점 차이밖에 안 나네. 자, 세 번째 문제.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네. 이거는 아주 쉬워요. 5초 안에 아스트로가 쇼케이스 연 나라를 이름 다섯 개. 네. 다섯 개. 1번 인도네시아. 자, 5초에 4. 필리핀! 형 싱가포르! 아, 싱가포르! 아, 필리핀 안 돼! 나오세요! 나오세요! 정답! 자, 시작! 5, 일본, 4, 싱가포르, 4, 인도네시아, 4, 대만, 홍콩! 1. 와! 와, 대박! 우리 인정! 성공! 아스트로가 쇼케이스 연 나라는 일단 한국, 네.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이었습니다. 네네. 오, 대만이었네. 다음 문제는 아, MC 네. 수상해. 5초 안에 앞 글자와 뒷 글자가 같은 세 글자 단어를 다섯 개 말하기. 아이고야, 아이고. 그러면 5초 안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다섯 개를 아 세 개를 5초 안에 말하기. 예를 들면 복불복. 아, 자 준비되시면 언제든 나와주세요. 진진. 네. 자, 3 기러기 2 복불복 1. 오디오. 네. 오. 복불복 써놓으면 안 되지. 네? 에이, 앞에 예시로 써줬는데. 복불복 또 쓰면 어디야? 예시로 써줘. 예시로 상관없습니다. 잘하셨어. 와 진짜 왜요 왜요? 에? 왜요? 3초 내에 다시 3개 복불 복불복 빼고. 그럼 3초 안에 아무 단어나 얘기하세요. 자 시작. 3, 2, 1. 기러기 아로아. 틀렸어. 오디오. 아무 단어나 얘기하라며? 아로아가 어딨어? 정답. 네. 기러기 일요일 오디오. 일요일. 뭐 이러면 1대1이네요 스코어. 왜요? 자. 한 번 더 하시죠. 자, 한 번 더. 그러면 네. 두 개만 말하기. 2초 안에. 시작. 기러기 오디오. 아, 이제. 아, 게임 뭐예요? 기준기. 아, 여기 이거 가져와서 얘기하죠. 나가셔서 네? 하시는 게. 아, 또 뭐가 네. 있지? 아니. 뭐 없나? 아, 줍시다. 아 그래 가져갔다. 그럼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대본 줄래요? 요즘 이제 MJC가 발음기가 네? 심해요. 아~ 예전에 말했었어요. 누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MJC가 네. 누구누구 씨도 발냄새가 만만치 않아요. 네. 라고 했어요. 아, 이 누구누구 씨는 누굴까요? 이거 딱 MC. 하나. 누구예요? 누구야? 누구야? 빈형. 당하셨어요? 자 이겼다. 한 명 더 있습니다. 아 알아요. 사나. 아 여기 놓고 빈형에게 사나.
빈이 형, 진진이 형. 정답! 좋아. 잘했어. 아, 이겼다. 험하게 끝났네요. 끝났어요, 벌써? 네. 3대1로 우리가 이겼어. 자, 그리포의 찾아라 두 번째 게임. 네. 이제 똥망치의 퀴즈는 3대2로 저희 팀이 졌습니다. 네, 그리포의 찾아라 마지막 게임은 사랑의 3종 경기입니다. 예! 아스트로의 더 끈끈한 팀워크를 위해 준비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팀별로 나와서 세 가지 게임을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세 가지 게임 중 첫 번째는 오렌지를 양 볼에 끼고 앉았다 일어났다 5회! 자, 두 번째, 두 사람이 껴안아서 풍선 5개 터뜨리기. 세 번째는 종이를 입에서 입으로 10장 옮기기를 이어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준비하시고 준비! 형, 네. 시작! 어, 이거 떨리네? 떨어뜨리면 다시죠. 네, 떨어뜨리면 다시죠. 이게 차가워, 이거. 사나야, 하고 네가 풍선 갖고 와, 우리 둘이. 오케이, 둘이 해. 자, 준비! 시작! 그 위에 나오죠. 자! 하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떨어뜨리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돼요. 하나, 자, 둘! 천천히, 천천히! 상관없어. 손대면 안 돼요. 넷! 다섯! 좋아요. 자, 일로 오세요. 풍선 터뜨리기 다섯 개. 아, 진짜. 아, 무서워. 자, 안 터져요, 안 터져. 네. 네. 자, 마지막. 자, 라키야, 너가 이거 들어줘. 아, 됐어! 빨리! 여기 해서 저쪽 옮겨주세요. 세 명이야? 아니, 손으로 안 돼요. 입으로 하셔야죠. 아, 이제 손으로 붙여요. 야, 형. 아, 이거는 손을 못해요. 먹지 마요. 야, 빨리 몇 개, 몇 장이라도 성공해야 돼. 네. 야, 치약을 차라리 침을. 아우, 진짜 어떡하죠? 아, 종이가 안 붙는데? 야, 보여줄게. 아, 이거 어떡해. 빨리. 가망이 없는데요? 2분 지났어요 야, 빨리 해야 돼. 빨리. 야, 장난. 자, 빨리 남아 있는 거. 자, 한 장 남았어요, 마지막. 중단. 형, 마지막. 아, 왜 진짜. 아, 맞아요. 집 뺐어. 저로 이거. 지금 몇 개죠? 네 장. 아, 이게 원래 10장을 다 옮겨야 성공인데, 네 장밖에 못 옮겼으니까. 네, 아, 이게 종이가. 떨어뜨린 거는 다 무효 처리를 할게요. 네, 네 장. 그리고 지금 나온 초는요, 2분 37초입니다. 2분 37초에 마지막은 4장. 4장. 이걸 기억, 마지막 4장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대박이다. 네, 그러면, 바꿔서 이제. 이거 잘 안 돼. 이거 우리가 이게. 이거 진짜 힘들어요. 준비. 시작! 하나. 다시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네. 아니야, 자. 귀야, 귀. 아니, 알려주지 마. 자, 하나, 둘, 셋. 진짜. 아니, 앉아야지. 자, 둘. 자, 표정 관리 하셔야 돼요. 자, 잘한다. 자, 셋. 잘한다. 자, 표정 관리. 넷. 우리 최전에도 이겼다. 자, 라스트. 지금 30초. 자, 다섯. 네. 성공. 자, 다음. 오케이, 누구야? 일로와. 다음 누구야? 내가 해? 나 무서운데. 무서워. 야! 이게 힘들어요. 야, 이게 명치 쪽에 나와 있냐? 하나, 둘.
내려서. 아, 자, 하나, 둘, 아, 잠깐, 나 여기 앞에. 나 여기 앞에. 내 앞에. 그래요. 자, 하이라이트, 여러분들 빨리. 하이라이트! 자. 아니야, 아니야, 입으로 해야 돼요. 어, 뭐, 먹으면 안 돼. 아, 잠깐. 아, 그렇지. 이거 반지, 반지.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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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입으로 입으로, 그쵸? 네. 솔직히 바람으로 해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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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그, 아, 그런 거 안 돼. 통화, 통화. 자, 이제 바람으로 해. 야, 너 입 벌리고 있지 마. 작게 작게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이 정도만 크게 벌리자. 형 얼마 안 남았어. 와 진짜 어이구. 아, 형 우리 몇 초였죠? 우리 37 기분 상 중단 중단. 왜요? 2분 40초예요. 아 이미 안타깝게 지났네요. 저희보다 네. 낮은 전수로 네. 왔죠. 자 이렇게 이 팀들은 뽀뽀도 하고 아주 아유 친해졌어요. 서로 친해졌어요. 친해졌어. 사랑의 3종 경기 게임은 빈이 형이 몇 초였죠? 저 2분 47 8초. 아. 네 산하 팀은 와. 2분 32초로 저희 산하 팀이 승리했습니다. 2대1로 저희가 이겼습니다. 네, 찾아라는 2대1로 산하팀이 이겼습니다. 네. 그립보이를 찾아라 모든 게임을 마쳤는데요. 네.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수상한 행동을 한 그립보이는 누굴까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네, 당신이요. 그러면 빨리 네. 카운트 할 테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럭키! 아, 진짜 아닌데? 그립보이가 그립보이가 미션 수행을 안 했대요. 네, 미션 수행을 안 했대요. 다시 녹화해야 돼요? 형, 미션 수행이 뭐였어? 아, 저 했어요. 얘기해 봐요. 뭐 미션 수행 했어. 난 한 번도 남았어.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고! 네, 고! 형, 나도 MC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어, 네. 자, 마지막, 마지막. 오늘의 벌칙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의상에 걸맞는 예쁜 화장도 하고 데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서 가서 예쁜 원피스 입고. 아, 잠시만. 잠깐만. 락키 형 원피스. 아, 잠시만. 이 사람 바지 벗고 해요? 자, 내려가세요. 형, 안 돼. 야, 락키야. 형 그 가방에 있거든? 아, 알겠어. 그 제모가 아, 진짜 해볼게. 대박인데? 제모해. 앞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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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예요. 아, 왜 안 갈 거야 집에? 미덴그릿 공식 질문에 대답할 시간입니다. 와우. 미덴그릿 아스트편은 땡땡땡.
꿀쟁이다. 미덴그린 아스트로 편은 핵꿀잼이다. 아, 핵꿀잼. 잘생겼어. 미덴그린 아스트로 편은 좋다. 오! 야, 락킹. 빨리 발전했네. 핵 좋다. 좋다. 핵 좋다. 핵 좋다. 아, 좋습니다. 그냥 좋다만 했는데. 어. 자, 미덴그린 아스트로 편 방송은 이제 엠웨이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은 모습들이 이제 많이 올라올 예정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나요? 저희도 재밌었어요. 자, 다음 미덴그린에서는 오늘의 두 배, 아니 10배 이상의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걸로 약속. 네. Keep up makes one and wave. Thank you all the all for join with Astro at Meet and Greet. 오. 끝으로 인사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One of Your Astro's 감사합니다. Bye bye.
Meet and Greet.